사진은 경복궁 담이죠. 보이는 문이 영춘문이고요. 이게 세종마을 A 종로 골목길 탐방 코스 중에 하나인데 출발점입니다. 2023년 1월 16일 2274일 1일만보 1364일 어제 세종마을의 코스 같고요. 거기 길 41번째 데일리 퍼즐 1953일 사실 어제는 트립이 3개입니다. 송광정 문화동산은 이제 탐방 코스가 계속 왔다 갔다 됐고요. 저녁에 오후에 눈 내린 북악산 다녀왔습니다. 우선 종로구 골목길 탐방 코스는요. 창의궁터에서 출발합니다. 대림미술관 지나죠? 예, 통일동 백성터 영춘문 그렇죠? 창성동 미로미로 이게 쌍옥문터가 이제 효자동의 그 유래죠? 대고각 청와대 사랑채 해서 무궁화동산 지나서 예, 건너편 70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 더 멋진 거는 청운대 안내소에서 북악산, 백악산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죠. 북악스카이 잠깐 걸었는데요. 뭐 눈꽃 여행이 아주 멋졌습니다. 이 청운대 안내소가 이제 북측 탐방로, 북악산 북측 탐방로 개방하면서 안내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하고 이 얼음 폭포 눈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멋진 설경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예. 비끄럽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와서는 조금 아쉬워서 북악스카이웨이 잠깐 걸었습니다. 이거 가까이 한번 눈꽃으로 찍어봤고요. 이런 길게 그림 같지 않습니까? 2023년 1월 16일이었습니다.